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대나셜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. 사랑의 불식착 본 시청자들 눈물바다. 지난 16일 방영된 TVN 토일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최종회가 평균 시청률 21.7%를 기록하며 TVN 드라마 역대 시청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. 이는 2017년 종영한 도깨비의 시청률 20.5%를 넘은 기록입니다. 이날 방송에는 분단의 현실로 안타까운 이별을 맞이했던 손혜진과 현빈이 스위스에서 극적으로 죄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. 두 사람은 기적같은 만남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해피엔딩을 만들었는데요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도깨비 끝났을 때 공허함이 느껴지는 현빈 손혜진이 아니라 진짜 리정혁 윤세리였어요. 감사해요. 행복했어요. 덕분에 행복했습니다. 두 분 다른 작품에서도 같이 출연해 주세요. 우리 아빠가 봤으니 전 국민이 다 본 거임. 너무 울어서 눈이 부을 정도였어요. 막판에 눈물 다 쏟게 하네요. 내 인생 최고의 드라마였습니다. 이전혁 때문에 행복했고 앞으로도 현빈 때문에 행복할 것 같아요. 와이프가 현빈에 빠져서 드라마와 현실을 구분 못하는 중. 현빈 손혜진님 드라마에서 헤어졌으니까 이제 현실에서 결혼 하세요. 두 분 사귀는 거 티나요. 마지막 해 보고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. 눈물이 안 날 수 없다.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. 사랑의 불시착 말도 안 되는 드라마다. 현빈처럼 잘생긴 인민군은 없다. 라고 아이디 인민군님께서 주셨습니다.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. 사랑의 불시착 4회 결방했지 않습니까? 묻고 더블로 가십시오.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.